그간 관광객 수로는 강원도 하위권을 맴돌던 영월군이 가라앉은 경제를 관광으로 살리겠다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. 절경을 자랑하는 북내산 일대를 활용하겠다는 건데요. 관광과 숙박, 체험까지 연계, 강원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윤수진 기자입니다. 이곳 북내산은 동강물줄기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해발 799m 절경을 자랑하는 곳으로 영월 8경 중 하나로 꼽힙니다. 이 북내산 일대가 영월의 새로운 랜드마크, 강원도의 남산타워로 탈바꿈합니다. 별 쏟아지는 영월의 자랑, 별마루 천문대와 연계해 산 정상에는 별 모양 전망 돔을 만듭니다. 해발 480m에 위치한 서울 남산타워도 훌쩍 뛰어넘는 높이에서 낮에는 영월을 굽어보고 밤에는 별천지를 올려다봅니다. 차별화된 디자인의 스카이워크와 카페 등을 갖춘 복합 문화 공간이 될 전망입니다. 유리로 된 돔으로 제작을 할 거고 그 안에 이제 각종 그 예술 작품이라든가 디자인을 가미해서 그 돔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으로. 정상까지는 2km 모노레일로 움직이고 모노레일 타고 내려오면 드론 도시답게 야간 드론쇼로 한 번 더 발길을 붙듭니다. 다른 한쪽에는 국내 최고 높이 집 와이어도 생기고 관광객 편히 오시라고 다리도 놓기로 했습니다. 잔뜩 즐기기만 하고 훌쩍 떠날까 산악 어트랙션은 북내산 산림욕장과 숲속 펜션으로 곧바로 연결시킬 예정입니다. 그동안 영월은 그 주위의 인접 지자체에 비해서 관광 인프라 투자가 다소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. 북내산에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모노레일 등 이동수단을 통해서 새로운 관광으로의 도전을 해보는 것입니다. 폐관기금과 군비 등 사업비만 660억 원이 드는 이번 북내산 랜드마크 조성 사업은 오는 2024년 마무리되며 영월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매년 적어도 관광객 22만 명을 끌어들인다는 계획입니다. G1 뉴스 윤수진입니다.